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점점 침체되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변화산에 올라갔어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변화산은 어디일까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다볼산이다, 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이다, 이런 견해들도 있고요.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이 있는 이 헐몬산, 여기에서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헐몬산은 산의 높이가 2814m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백두산 높이가 2700m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높은 산, 바로 헐몬산이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산 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더웠어요. 그 리프트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산 꼭대기 가니까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 변화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 장소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이 눈보라를 맞으면서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변화산에서 은혜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 2절 말씀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장, 예수님의 옷은 세상의 의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세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5절 말씀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 모세는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대표죠.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닙니까? 지금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냥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바로 예언의 말씀을 뒷받침한 바로 구약의 율법이 증거하는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렷이 증거해 주는 내용이죠. 그때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산의 이 체험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의 구원자시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렷이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방황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신실한 신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변화산에 체험이 없이 산 밑에서 사는 교인.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지 영적으로는 전혀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세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산 밑에서는 아홉 명의 제자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날도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체험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산상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산에 머물고자 하는 교인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도 가고 싶지도 않고 학교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지고 막 은혜 받는 자리만 가고 싶어져요. 이것도 필요는 해요, 때로는. 그런데 계속 이것만 이렇게 신령한 은혜만 추구하면서 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이것도 사실은 건강한 교인은 못 돼요. 예. 세 번째는 바로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라는 거죠.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정말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성도, 바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신랑이를 버리면서 싸우고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 그 산 밑에서는 정말 악한 영들과 싸우느냐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대화의 모든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다른 어떤 뉴스가 없어요. 중심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냐, 사망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장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현장 예배는 언제 드릴 거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장기적으로 되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 온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신랑이를 버리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런 삶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변화산의 은혜가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변화산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어요.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시끄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혼돈의 세상 가운데 그냥 동화돼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 예수님만 보여줬어요. 바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될 때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예수,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먼저 신령한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와,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식어지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지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이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확실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이 신령한 은혜,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이 거듭남이 뭐냐?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말씀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혜 체험이에요. 이거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냐고요. 아니,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예수가 안 믿어졌는데,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체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 구원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봤습니까? 못 봤지만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니까요. 이게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일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개념도 생각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간다니까요. 거듭나야. 아멘.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바울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보면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어요. 근데 그 길가에서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공통점이 뭐냐면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 제대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보면 그는 3층천 천국 낙원을 경험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그 낙원에서의 그 천국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뭐 이게 다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비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제 14년 만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사실은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어떤 면에서는 그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근데 왜 사느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몇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사실은 정말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전에 부흥 집회하면은 교회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아 제가요 안수기도 안 한 지 몇 달 정말 아주 몇 년 몇십 년 된 것 같아. 그렇게 정말 그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요즘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이것이 다 제 마음에는 항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더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령한 은혜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신령한 은혜 체험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나야 되고 확실하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확실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령한 은혜 체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4절에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우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에 그렇게 사모했던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 주님은 그곳에 머물자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예? 산에 머물러 있도록 주님이 두시지 않았어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시끄럽게 계속 거기서 기도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마귀가 들끓는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지독하게 공격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은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 뭐겠어요? 고난이죠, 고난.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히셔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선교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그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은혜 받은 얘기만 하고 주저앉아서 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치우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절차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은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냥 저는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제 직장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주부들은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고 그냥 계속 직장도 안 가고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은혜만 사모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난다면은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사업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직장에서도 그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 요즘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참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해대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나이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으면 집에서 그렇게 밥을 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정말 집안을 돌보는 일도
그것도 사역이거든요. 주의 사역이니까 다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도록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 그냥 너희가 산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짜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뭘로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냥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찾는 거예요. 담배나 마약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일거리가 뭐가 있을까? 전부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우울증, 그리고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마음의 분노, 그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들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집이 예배당이 되고, 그리고 기도 처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행복 나눔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령한 은혜 체험은 믿음을 가져야 깊은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당장 문제가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그 문제민. 거기서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죠? 19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 그때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부족하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은혜가 유지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받았던 은혜도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참 나도 그런 은혜 받았었지, 그리고 지금은 진짜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돼야 돼. 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마다 나의 신앙이 자꾸 성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이제 내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됐을 때는 또 신앙의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신앙이 잘 잡혀지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영적 은혜를 체험했어도 순종이 안 되면 영적 침체입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점 신앙은 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바로 믿음을 가지고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 테스트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 순종 테스트에서 합격할 때마다 신앙이 계속 성장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기도를 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신앙은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못 쫓는 거죠? 왜 우리는 못했죠? 그랬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도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도 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일천 번째 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100일 새벽 기도회도 끝났는데 목사님 내년 4월 10일까지 왜 이렇게 길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다 뭐 100일 기도다 그렇게 했어도요 그 기도회 딱 끝나고 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긴장을 풀고 그리고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사단이 틈타기 시작한 그러니까 기도는 중단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한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는 정말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사 다시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신령한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이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자매님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기도가 1시간, 1시간 반씩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보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는 여러분 집이 이제 예배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스크린도 크게 좀 준비 좀 한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들이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왜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들끼리도 서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벗고 여기서도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뭐 순간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안 쓰느냐? 목사님까지 쓰면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라도 찬양할 때 좀 한껏 하시라고. 아니 주지사가 찬송도 못하게 했잖아요. 교회당에서 찬송도 못. 왜 그러냐? 이 바이러스가 이런 공간에서도 그냥 몇 명 모여서 해도 그냥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할 때 결사적으로 부진. 왜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쉬었는지 알아요. 매일 새벽마다 예? 목숨 걸고 기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100일 기도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한 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 은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번 집회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전부 집회 장소가 돼서 그곳에서 막 성령 충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 받으시고 아멘 놀라운 은혜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 회복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발목을 묶는다 하더라도 묶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들이 요즘 마스크 선물로 해가지고 전도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나눔을 선교지까지 연결시켜서 또 다른 선교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불붙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집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집회가 되시고 정말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은 다시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며 또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은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